그래도 너에 비하면 가진 게 많은 난 늘 불행했는데 넌 늘 웃었어. 그게 참 싫었어. 근데 부잣집 아줌마를 만나 입양이 된대. 정말 더럽게 운도 좋은 애라고 생각했어. 왜 하필 그 운이 너한테 갔는지. 아니, 마치 내 건데 네가 뺏어가는 것 같았어. 난 늘 그런 행운을 꿈꾸며 살았고 넌 생각조차 안 했는데 너한테 그런 행운이 생기니까. 난 치열하게 싸워서 갖는 걸 넌 매번 그냥 얻게 되는 게 참을 수 없도록 화가 났어. 어차피 네 거 아니니까, 운이 좋아 네 거 된 것뿐이니까 죄책감 없이 뺏을 수 있었고,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언제부터인가 네 걸 뺏은 게 아니라 내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어. 이제 다 지난 일이야. 지난 일에 대해선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아. 어떠니? 이런 날 보는 소감이. 혹시 부족하진 않니? 내가 어디 가서 죽어주기라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너 어쩜 그렇게 끝까지 나쁘니? 너 어쩜 그렇게 끝까지 이기적이고 끝까지 사람을 실망시키니? 다른 방법을 몰라서. 처음부터 몇 개의 거짓말을 할지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. 거짓말을 할 때마다 늘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. 근데 자꾸 또 덮어야 할 일이 생기게 되고,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,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점점 더 막막해지고. 나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는 방법을 모두 다 잊어버렸어. 지금부터라도 다시 배워. 지금 네가 해야 할 건 아줌마, 아저씨, 삼촌, 외숙모, 널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는 거야. 기대도 있어야 실망도 있는 건데, 그분들이 아직도 내게 기대를 할까? 그래서 실망도 할까?